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15번 질문은 그거야. 우리가 학교나 아니면 뭐 학원 같은 데서 배우는 지식이 과연 진짜 다 진실일까? 과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 그런 조금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요 질문은 이따가 내용을 조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이따가 쭉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단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단어가 하나하나 중요한 구간에만 제가 다 써놨는데, 특히 A2가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A2에 proof, establish, verify 라는 단어는 꼭 체크해 두시고 외워 주시고요. 자, 단어는 한요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단어보다는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이 빡셉니다. 자, 문법 상이라고 해놨죠? 자, 문법 문제로 연계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문법도 다 아셔야 되는데, 자, 한번 문법 같이 봅시다. 다행히 시작부터 어렵진 않아요. 자, 자동사 나오고 보어 자리니까 얘는 접속사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타동사니까 목적어 접속사. 그냥 산뜻하게 우리가 계속 했던 문법만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얘 보시면 아, 왜 이렇게 길어? Yet we know that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knowledge evolves over time and is dependent on the moment in history and the cultural reference point of the society that accepts it. That은 주격이죠.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동사죠. 주격이고 선행사는 society가 되겠죠. 그래서 thinking critically involves more than just acquiring new information. 자, in order to는 내가 무조건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기억나요? 일요일에?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무조건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determine이라고 읽어야 돼. 그래서 결정하기 위해서 뭐를 which facts are true. 자, 여기 which는 해당할 관계대명사일까 아닐까? 어렵게 생각하지만 관계사면 내가 무조건 뭐 떠올려야 된다 해서. 선행사 명사 있어 앞에 있어 없어 해롱아 없지 의심하지 마 믿어 너를 이거는 의문사야 의문사 Which one is yours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 Which one is yours 어느 게네 거니 그래서 요거는 관계사가 아니라 의문사라서 어느라고 해서 하시면 돼요 어느 사실이 진실일까 And which false 어느 게 거짓일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당연히 여기는 알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위치 나오면 무조건 뭐 관계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It also involves determining the social, historical, and political meaning 하고 given이니까 딱 봐도 얘는 동사가 아니라 given to those facts가 앞에 있는 meanings를 꾸며주는 분사구죠. 자,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했던 거 나오고 있어요. So this determination includes assessing the investment various groups may have. have는 타동사지. 그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네. 왜요?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행사는 the investment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이렇게 구간을 끊어서 이해하시면 편하겠다. 자, tell us that. tell은 목적어를 두개 수반하죠. 목적어 자리니까 접속사. 그 다음에, anyone looking out over a vast landscape까지가 앞에 있는 anyone 수식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법상으로 여기가 이제 문법이랑 결부돼서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 우리 소위 말해서 사역동사라고 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수능 가르칠 땐 사역동사란 말을 아예 안 쓰고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어쨌든 have, make, less 사역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이 have가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떠한 일이 되도록 하는 거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오늘부터, 다현아, 오늘부터 숙제 열심히 해. 이렇게 지시를 해서 다현이가 숙제를 열심히 하게 되면, 제가 일어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럼 저는 have를 쓸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사 원형을 썼으면 얘는 능동이 되겠고요. 만약에 과거분사를 썼으면 수동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능동이 와야 되냐, 수동이.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사역 동사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동사 원형 써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애들을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문법이 되게 많은데 문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에는 너무 빈약하죠. 앞에 건. 솔직히 다 쉽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를 건드려서 서술형으로 문법을 살짝 건들 것 같아요. 특히 역컨펌드요. 그래서 여기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은 다 준동사죠. 당연히 준동사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하는 건지 의미상의 주어가 이 행동을 받아야 되는 건지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준동사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이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confirm이라고 해버리면 왜안 되냐면 confirm은 타동사지. 그러면 타동사니까 능동으로 쓰면 무조건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일단은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하는 법 알려줄게요. 일단 첫째, 동사가 타동사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했는데 만약에 타동사가 맞아.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목적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목적어가 있으면 얘는 능동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목적어가 없으면 얘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자, confirm은 뭐뭐를 확인하다라는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confirm을 능동으로 쓰고 싶었다면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감각이 확인돼야 된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되게 쉽지? 끝. 그래서 저거 confirm도 전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요거. 요거는 동격이에요, 동격. 이거 앞에 있는 팩트를 꾸며주는 관계사가 아니라 접속사라는 거. 그래서 문법으로는요, 여기 B-8이랑 B-9 정도만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요두개 아니면 내기가 조금 그럽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강력해서 제가 일부러 상이라고 했어요. 요것만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거기는 헷갈리거나 까먹을 것 같으면 B-8 위주로 공부한다라고 써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15번 마무리하죠. 자,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씩 한번 읽어봅시다. 1, 2번은 묶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one of the persistent myths. 얘들아, myth가 뭘까? 혜령아, 혹시 myth가 뭔지 아세요? 처음 봐. 진이야, myth 들어본 적 있어? 다현이는? 있어요? myth 뭐라고 외웠어? 신화라고 외웠지. 자,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신화고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혹시 부정적으로 쓰일 때 뭐라고 쓰이는지 아니? 몰라? 자, 이건 뭐냐면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통역. 자, 니네가 들으면 웃겠지만, 내가 너네 나이 때까지만 해도 우리 세대에 널리 흔히 알려진 잘못된 통념이 뭐냐면, 선풍기 켜고 문 닫고 자면 죽는다. 혹시 알아? 너네도 그래? 할머니가 말씀해 줬어? 우리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초딩 때 믿었던 근거 없는 통념 두 개가,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 닫고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두 번째, 딸꾹질 100번 하면 과호흡으로 죽는다. 그래서 딸꾹질 70번부터 똥줄 타기 시작했어요. 딸꾹질 안 맞춰주면 엄마 나 죽으면 어떻게 하면서 울었거든요. 초딩 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거가 없이 그냥 믿고 있는 거.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미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근거 없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박혀컷의 아래서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그걸 우린 믿잖아.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근거가 없는 거란 뜻이야.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거 부정적 소설이 안 좋은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주류 사회에서, 주된 사회에서 가장 끊임없이 알려져 있는 잘못된 통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게 사실이고 중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지식은 다 사실이고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저는 반대하거든요. 사실 너네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문법 중에 잘못된 게제 과감히 얘기만 절반 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야.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사실이고 사실적이고 중립적이다.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다. 뭔가 부정적 서술로 가고 있죠. 그래서, yet, 그러나, 우리는 know that, 알아요. Knowledge evolves over time. 지식은 시간을 거쳐서 계속 발전하고요. 그리고 is dependent on the moment in history and the cultural reference point of the society that accepts it. 그리고 그 역사적 순간에 의존적이고, 그리고,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참고 지점까지가 의존적이다.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식은 시간마다 변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혜령이는 노예제도 찬성해요? 예전엔 그랬다고? 노예가 뭐냐고? 노예 제도가 뭐냐고요? 그냥 내가 노예 데리고 다니는 거야. 노예를 돈 주고 살수 있고, 돈 주고 팔수 있고, 노예를 거느리는 거. 지금 현대사회에 노예 있어요, 없어요? 신분이 없죠. 그러면 다현이는 노예 제도 찬성해요? 혹시 하는 건가? 자, 신분제 찬성해요? 사람을 그렇다고 천민이라고 해서 학원을 안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천민이라고 해서 구급 공무원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신분제도를 찬성합니다. 노예제도를 찬성합니다라고 하면 총맞습니다. 그리고 흑인 인종차별은 정당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그건 총맞고요. 알겠죠? 왜냐면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생각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이 땅에 조선 이 한반도에서 신분제도가 폐지된 게 200년이 안 됐어요, 얘들아. 1894년에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 조금 더 넘은 거잖아. 얼마 안 됐어, 우리가 신분제가 폐지된 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식이 옳았지만, 그러니까 지식이 시간마다 변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중에는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3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thinking critically,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를 포함하냐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그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거야.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정보를 in order to determine which facts are true and which false. 어떤 정보가 사실이고 어떤 정보가 사실이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그 이상이 있대. 그럼 그 이상이 뭐냐? It also involves it determining the social,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인 의미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미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지식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미들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this determination, 이러한 결정,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의미를 파악한 끝에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정은 평가하는 게 포함됩니다. Investment various groups may have in furthering or challenging those meanings in any particular historical moment. 어떤 특정 역사적 순간에서 있는 이런 의미를 더 깊게 하거나 아니면 맞서서 없애거나 반박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그룹 내에서의 투자를 우리가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5번까지 얘기를 해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 제시하지.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There was a time when it was not widely understood that the earth is round. 옛날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면 못 믿었던, 야, 지금도 그런다며? 지금도 이렇게 인공위성 발전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사진으로 알수 있는 시대인데도 자기 눈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걸못 봤으니까 지구가 둥글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미친놈들이 있대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구가 옛날에는 둥글다라는 얘기가 널리 이해된 적이 없었던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ommon sense might tell us that it is flat.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뭔가 평평하니까 평평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anyone looking out over a vast landscape would have this sense confirmed. 근데 멀리서 지구를 볼수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즉 지구가 둥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have가 여기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지구를 먼 광경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사람은 이게 둥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confirmed가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럼에도, when scientific reasoning and more accurate technological methods for measuring the earth emerged, the knowledge or fact that the earth is flat was rewritten. 그래서, 다시 쓰여진, 그러니까 지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지식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 확인시켜 주려면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라는 시각적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죠. 그래서 다양한 의미들을 이해해서 결국 새로운 지식이 나왔다면 그거를 확인하면 그제서야 새로운 지식이 사실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식은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변하며 발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로써 수능 특강 지문의 설명이 끝납니다. 자, 다 되셨으면 37쪽으로 오세요. 하연아, 내용 어렵지? 그러니까 이건 내용을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제가 이렇게 써드린 내용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 되셨으면 37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자, 37쪽에서 지문 정리합시다. 준이야, 37쪽. 자.
지식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맥락 속에서 계속 변할 수 있다. 자, 지식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맥락에 맞춰서 계속 변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라는 중심 내용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휘 판단인데, 이 어휘에서 뭐를 같이 낼수 있다? 문법 같이 낼수 있다? 이렇게 두개 정도 기억해 주세요. 이건 그래서 내용 위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드디어 수능 특강 지문 끝. 자, 이제 모의고사 얼른 볼게요. 모의고사는 다행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모의고사 16번부터 21번 지문 전략노트 이쪽 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 요거 지문 내용은 요약하면요. 컴퓨터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이 더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잘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저기 이마트 같은 데서 혹시 셀프 계산대 써본 사람? 써봤어? 당연히 안 써봤어요. 옛날에 이마트 가면 어땠어? 그냥 위에 거기 올려놓으면 이렇게 바코드 찍으면서 직접 다 담아주고 그러셨었잖아. 근데 이제 셀프 계산대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계산도 하고 내가 직접 담아야 되죠. 우리 더 불편해졌지.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셀프 체크인 해보신 분? 해봤어요? 셀프 체크인도 요즘에 심지어 옛날에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짐 수화물에 그 스티커 이렇게 붙여서 직접 이렇게 해서 올려줬잖아. 이제 셀프 체크인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일일이 다한 다음에 스티커 나무에 붙이고 그 안에 넣어야 돼요. 더 불편해졌죠. 그 얘기야, 이거. 알겠지? 단어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1만 잠깐 보시면 되니까 단어는 별로 안 중요해. 어려운 단어가 여기 써 있잖아. drudgery. drudgery가 좀 처음 보는 단어죠. drudgery는 쉽게 얘기하면 귀찮은 일이야. 허드렛 일. 알겠지? 그래서 허드렛 일과 관련된 유의어 labor, chores, hard work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 특히 chore 같은 경우는 허드렛 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chore 정도는 처음 보실 수 있으니까 chore 정도만 별표 쳐 주시고요. 단어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긴 단어로,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 쉬워서 진짜 솔직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문법은 빠르게 볼게요. was의 보어 자리니까 접속사고요. 근데 그러면서 it would, 여기서 would는요, 그냥 will의 과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will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was that 뭐였냐면 it would pass. 이것이 전할 것이라고, 패스할 것이라고, 넘길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콤마 했죠. 자, 콤마하고 끊긴 거 보니까 이건 분사 구문이죠.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 이렇게 끝자락에 오면은, 그래서 기계들한테 쓸데없는 반복적인 일을 다 넘긴다.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넘겼으니까 나중에 후, allow 허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allow 나오면 목적보어에 수보정사 오는 거 아시죠? 지금 한몇번 했죠? 자, to pursue higher purposes. 이게 중요해. 사실 이 지문은요, 여기랑 잠깐만, 여기랑 이것만 하면 되겠네.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and는 친구 찾아줘야죠. 그래서 pursue.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to have. 갖도록 해준다. 그래서 목적보어 t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 찾기 조심하시고요. to 부정사. 그리고 to 생략해도 되죠. 자, things라고 했는데 바로 된 나오는 거 보니까 주격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관계절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관계절 어디서 끊기는지까지 보셔야 되고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used to be done for us. 우리를 위해서 되곤 했던 것들.
뉴스들이라고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 뉴스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아니란 뜻이야. 옛날엔 했는데 지금은 안할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 수영을 하루마다 갔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used 쓰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나왔네. 주격 관계대명사 used to be done이니까 되었었다, 되곤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So that used to be done by airline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문법 문제로 출제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좀 볼게요. 어떻게 나올지.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왜 그런지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1번. Computerized society. 컴퓨터화된 사회. 그러니까 컴퓨터로 다, 너네 지금 티켓팅도 컴퓨터라고, 수강신청도 컴퓨터라지. 그지? 수강신청. 그지? 수강신청도 컴퓨터라고, 나중에 대학 원서 접수도 다 컴퓨터로 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아빠가 대학 다닐 때는, 지금은 정시 만약에 쓰잖아. 그럼 그냥 너네가 진학사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거든? 근데 옛날에는 일일이 성적표 들고 학교 가서 찾아가서 접수하고 접수 좀 받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컴퓨터화된 사회는 모든 귀찮은 일을 다 기계한테 떠넘기고 인간은 좀더 좋은 일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컴퓨터가 도입되면 단순 반복 업무는 컴퓨터가 하고 인간은 더 고차원의 일을 하고 더 여유로울 것이라는 여유로울 것이라고 예측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말 하면 뭔가 싸하죠? 아니나 다를까? It didn't work out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이는 갯불,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 더 부족해졌다. 그지?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빈칸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봅시다. 크든 작든,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다 뭐한데, 오프로드가 짐을 싣고 있는 걸 이렇게 내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우리를 위해서 해줬던 일들이 뭔가 조금 value added service, 돈좀더 주면 해주는 거 있잖아. 그런 일로 해줬던 게 이제는 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대.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비행기예요. 인천국제공항. 저 그때 올해 1월에 해외여행 갔, 올해 혹시 올해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 안 갔어요? 내가 올해 1월에 일본 갔다 왔거든? 근데 옛날에는 원래 체크인하면 다 알아서 해줬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옆에 직원이 있어. 근데 직원이 그냥 멀뚱멀뚱 서 있어. 일로 와서 하세요 이러고. 도와주지도 않아. 되게 강하게 키우더라고, 고객을. 그래서 그좀이 정도면 해줄 만도 하지 않나? 내가 조금 얽타가지고 좀 못했어. 스티커 뭘 떼는 게 어딨어 이런 게. 그래서 저 멀찍하면서 거기 떼시면 돼요. 거기 와서 나 같으면 좀 도와주겠는데. 와, 절대 안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뭐지? 기계가 있는데 왜 내가 더 불편해지지?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롯데리아도, 여기 롯데리아 알죠? 가봤죠? 내가 아직도 충격적인 게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 아, 할머니 두 분이서 들어오셔서 할머니 한 분이 키오스크에 서셨는데 할머니들은 잘 못하시잖아. 근데 할머니가 이거 꼭 이걸로 해야 돼요? 내가 가서 결제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알바생이 뭐라 했잖아.
그래도 한번 해보셔요. 그래도 한번 경험 삼아 해보세요. 아, 저 비속어 한번 좀 이지랄을 하더라고. 그 젊은 애가. 20대 여자애처럼 보였는데. 아,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그거 듣고. 그래서 내가 좀 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나가시더라고. 짜증나, 기분 나쁘셔가지고.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더라. 그래서 기계가 도입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왜할 일이 더 많아졌냐? 우리가 왜 시간이 더 적어졌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예전에 기업들이 해주던 업무를 고객에게 전가했다. 그래서 오히려 고객이 직접 해야 된다. 이런 미친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6, 7은 사례예요. 그냥 사례니까 그냥 여기는 생략할게요. 중요한 거 없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 저기 특히 호텔이나 비행기 같은 거 예약하면 여기서 다 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스스로 해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식료품점 가면 일일이 바코드 찍어주고 그다음에 담아주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해야 돼. 담아주는 서비스 누리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요? CU나 GS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로 안 해줘? 뭔 서비스? 아니, 무슨 서비스? 그 예약하는 거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아까도 그 수화물 내가 직접 한다 그랬잖아. 기내 서비스는 다 나와요. 아니, 기내 서비스 해줘야지. 내가 가서 컵라면 끓여 먹어야 돼? 그건 좀 그렇잖아. 해줘야지. 자, 그다음에 질문 주제는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오히려 소비자가 해야 하는 일이 늘었다.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빈칸만 보세요. 솔직히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문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이 긴 것도 아니고,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빈칸 제가 아까 찝어드린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보시면 충분히 문제 없이 푸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며, 자, 8쪽으로 오세요. 자, 17번 지문이요. 자, 이거 그거야. 괜히 인터넷에서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인터넷, 아, 그 인터넷에, 그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데서 봤는데, 예를 들어, 음주운전에 차에 치여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이 날아가서 척추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됐다. 그말 들으면 괜히 내 척추 아픈 것 같잖아. 그 순간에. 뭔가 그런 느낌 나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한테 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학교 모의고사 지문에서 뭐도 있었냐면, 예를 들면 너네, 뭐, 저기 프랑스 파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그래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150명이 죽었다. 이거랑, 그래서 내가 명확한 예시가 있다. 지난번에 어떤 미친놈이 그 비행기 내려가는데 문 연에 있잖아. 그거 기억나요? 그거 딱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 들죠. 아, 비행기 타지 말아야겠다. 무서워서 못 타겠다. 생각해봐. 비행기 문 따여갖고 문연 채로 이륙한 거, 아, 착륙한 거, 내 30년 인생 살면서 처음 봤어. 비행기 문을 그냥 연체로 내렸어요. 그 어떤 미친놈이 중간에 열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치, 그런 미친놈이 갑자기 있으면 나 같아도 무서울 것 같긴 해.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죽는 확률보다 너네가 지금 당장 나가서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죽을 확률이 좀 극단적이어서 미안한데, 그게 오히려 더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보면, 극단적으로 자기한테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인간은. 근데 이게 나쁘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 나는 아니겠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뭔가 바람직한 성향, 특징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왠지
원래 평균치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직감적으로 에이, 나는 아니겠지? 그래도 나는 평균치보단 높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오브 같은 경우 A1에 이게 다양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호스트 오브는 그러니까 다양한이란 단어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돼요. 8쪽에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A2랑 A4예요. 특히 A4는 별 표시 한 억만 개 치셔도 되고요. A4는 단어 다 외우세요. 특히 맨 처음에 있는 prevalent. prevalent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prevalent은 만연한, 여기저기에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2랑 A4 단어는 꼭 외워주시고요. 문법은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솔직히 A2는 아니 그 그쪽에 문법은 다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B4만 볼게요. B4는 where이죠. 그 커뮤니티에서라고 해서 선행사고 얘는 관계 부사지 않습니까? 자,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커뮤니티 내에서 여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in which로 바꿀 수 있지. 요것만 보고 바로 10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so that은 일부러 여기서 하려고 그냥 생략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so that 우리 딱 일요일 수업 때 했었던 거예요. 자, 일요일 수업 때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래서 that은 진짜 품사가 뭐라고 했어 이거? 이거 that 접속사요, 접속사. 자, so that 접속사 그리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that 같은 경우는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믿음직스럽고 너무 만연해서 in 원인 has come to be known as the 어쩌고 저쩌고로 알려지게 됐다 결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so that 구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때처럼 도치 구문 조금 설명드릴게요. so를 맨 앞에 빼. so reliable and ubiquitous 하고 is를 먼저 써줘야죠. 도치 구문. is this phenomenon?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이렇게 도치 구문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동사와 주어 서로 도치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뭐할 때? 쏘가 가운데 들어온 게 아니라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갔을 때.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써두시고 다 쓰셨으면 11쪽으로 오세요. 물론 출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혹시나 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자, 넘어가도 되나요? 자. 자, we tend to believe that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되게 다양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믿는데요. 다현이는 스스로 착하다 생각해요? 아니야? 의외네. 지닌 착해? 안 착해? 혜령이는? 뭐 여기 다 악마밖에 없어요? 뭐야? 난 착해. 자, 이렇게 바람직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we are free of most of these that are socially undesirable. 그럼 이제 보면은 나쁜 거 있어요? 왜 안 착한데? 그냥? 더 무서운데? 그럼 그냥 태초부터 나빴다는 거야, 그러면? 다현이는 그럼 왜안 착하다 생각하는데? 그냥? 자, 무서워서 그냥 수업할게요. 자, 그래서 자기는 뭔가 좋은 것만 다 갖고 있고 나쁜 건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좀더 도덕적으로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특징은 많고, 비도덕적인 특징은
있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착하다라고 생각한대요. 자기는 착하다. 나는 안 착한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2, 3번에 보면요. 예를 들면 엄청난 대다수의 일반 대중이 생각을 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똑똑하고, 자기는 좀더 사람들에 비해서 공정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좀덜 편견을 갖고 있고, 뭔가 더 내가 스킬이 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운전할 때. 여러분들 아직 운전을 안 해봐서 공감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한문철 TV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한문철 TV 유튜브에 키면은 막, 진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별의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거 싶을 거야. 거기 가끔 보면 일산도 몇개 나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15살짜리 중학생이 우리 집 앞에서 킥보드 타고 가다가 앞에 차못 박고 그대로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거 우리 집 앞에서 일어났어. 탄연해서. 그래서 혹시 킥보드 타는 사람 없죠? 내가 너네 만날 때마다 맨날 킥보드 타지 마라 타지 마라 하는데, 솔직히 진짜 다 떠나서 그건 너무 꼴 보기 싫어. 그두 명이서 같이 타는 거 그거 좀 제발 하지 마. 진짜 부탁할게. 아니 두 명은 내가 그렇다 솔직히 초딩 세 명이서 타는 것까지 봤다니까 지난번 백마에서. 근데 그냥 유유히 세 명이 이렇게 가더라고. 하, 진짜.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고를 내면요, 좀 많이 위험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너네가, 왜냐면 이게 차야, 차, 자동차야. 그래서 차대차 사고가 돼버리면 보험 처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니네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르신을 쳤다, 와 진짜, 그럼 그분 치료비 다 물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만약에 저쪽에서 나 이거 합의 안 해줄 거다 그러면 형사 합의가 안 돼, 형사권으로 넘어가요. 무면허에다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이죠. 그리고 무보험이죠. 근데 합의가 안 됐네? 이거 형사처벌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소년원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빨간 줄 그어줘요. 합의 안 되면. 그럼 합의할 때 얼마를 부르겠어? 최소 2천, 3천 부를 거 아니야. 2천만 원 있어요? 2천만 원 있어요? 2천만 원 없으면 킥보드 타지 마. 알겠지? 제발. 아, 나중에 내 자식이 그럴까 무섭더라고. 킥보드. 아, 다 이제 내 자식은 인성교육 다 완벽하게 했겠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킥보드로 사람 쳤다고 하면 와주셔야겠는데, 이러면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아, 진짜. 아, 절대 타지 마. 자전거는 좀 달라요. 그리고 그건 좀 도로를 타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냥 운전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너무 위험해. 나 지난번에 한번 자빠졌거든? 킥보드 타다가? 여기를 부딪혔어. 근데 진짜 세상 떠나가게 아팠어. 진짜 너무 아파. 그냥 킥보드는 안 타는 게 제일 좋아요. 타지 마세요. 그냥 걸어 다니십시오. 건강에 좋게.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너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하다는 뜻이야. 흔하다. 그러니까 의외로 그냥 일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흔해서, 흔할 정도여서 뭐까지 생겼다? 용어까지 생긴 거야. 레이크 워베건은 내가 쓰고 사람 이름 같거든? 라이크 워베건 효과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용어까지 생길 정도로 엄청 흔하다라는 거예요. 자, 2번, 3번에서는 개념이 제시되잖아요. 여기서 얘기한 개념이 요거 얘기한 거예요. 저라면 요거를 밑줄 긋고요. 얘가 의미가 뭔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레이크 워베건 효과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는 남들보다 도덕적 우월하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의미야. 알겠지? 그래서 의미는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 뭐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지능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남들보다 그냥 우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니 도덕적으로 내지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도덕이 아니라 전반적으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덕뿐만 아니라 내가 쟤보다 똑똑해, 내가 쟤보다 돈 많이 벌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너무 흔해서 용어까지 만들어질 지경이라는 거죠. 사업원의 연구에서 얘기를 하면, 연구에서 뭐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다 자기가 평균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평균보다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근거 있어, 없어? 근거가 없죠? 근거 없는 자신감인 거야. 근거 없이 착각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편향적 사고죠. 자기한테 치우쳐진 편향적 사고. 자, 편향이라는 말은 제가 단어 영어로 써줄게요. biased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 정리하셨으면 앞으로 와서 정리합시다. 실적으로 오시면 돼요. 됐죠? 실적. 자, 7번.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편향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의미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레이크 원박원 그 효과, 그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자, 14쪽. 어때? 지문 내용 쉽지? 확실히. 아까 15번보다는 훨씬 선녀예요. 무슨 지식이 뭐 바뀌네, 만에. 그거 15번 아까 설명할 때 여러분 3명 다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저게 뭔 소리요? 막 이러면서, 아, 집 가고 싶다. 이런 표정이 다 역력히 보였는데. 16번부터는 조금 편하신가 봐요. 쉽죠? 자, 18번 지문은요, 이것도 내용 쉬워요. 제가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능 가르치는 사람들, 특히 고3 애들 할때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수업할 때마다.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자, 가스라이팅 어떻게 하냐면, 너네도 할수 있어. 이 가스라이팅을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재능을 나쁘게 썼으면 아마 저를 넷플릭스에서 보지 않았을까. 다큐에서. 아마 사이비 교주가 됐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인드. 나도 할수 있다라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삶의 질에서 굉장히 크게 바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본인이 실패하는 것만 지적당하고 이러면 누가 열심히 하고 잘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칭찬이다. 우리 어렸을 때는 고개만 들어도, 걷기만 해도 세상 엄마 아빠의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다가 칭찬받은 적 있어요, 최근에? 어머니한테? 없어요? 다현이는? 없어? 진이는? 진이는 심지어 일요일에 엄마랑 싸웠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칭찬받았어? 그래서 그치?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칭찬을 점점 못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받는 게왜 중요한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아. 예를 들면 애들한테 얘들아, 뭐지? 산타는 사실 없어 하면 울잖아. 얘들아, 산타는 없어. 그거 다 니네 아빠야. 이러면 애들 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은 성숙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요. 막, 사실은 옆집 아저씨가 뽀로로야. 이러면 애들 막 되게 무서워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만약에 그냥 별것도 아닌데, 와, 너는 나중에 장차, 뭐라 해야 되지? 천재가 될 거야. 나중에 너는 의대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주면 그쪽으로 애가 진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칭찬 많이 해주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면 이렇게 하라라고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알겠죠? 꼭, 왜 이렇게 못,
퇴라고 할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또 잘해보자. 잘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애 망가지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나 받아쓰기 100점 중에 90점 맞았었는데, 누가 100점 못 맞아? 그래. 이렇게 화내면 이제 애 박살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부모가 됐을 때꼭 그러지 마세요. 자, 14쪽은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단어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어법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법도 보이긴 할 건데, 전 이거 어휘추론 문제로 출제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A1부터 A6 죄송한데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A1부터 A6는 싹다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A4랑 A5예요. A4랑 A5는 특히 중요하니까 꼭 별표 치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긴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문법으로 바로 가서, 자, 여기는요, 빙이 생략됐거나 아니면 위치 R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형용사 구가 앞에 있는 to를 수식하는 거다. 일요일 수업 때 아마 비슷한 거 하나 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구가 쉽게 얘기하면 분사 내지는 관계사가 생략된 채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내가 특징이 있다고 했어. 관계대명사 what은 첫째, 일단 어디에 있어야 된다? 명사 자리에 있어야 되고, 둘째, 그러면서 관계절의 형태를 띄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화살표 오른쪽에 써놨죠. 명사 및 관계절이라고.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관계절이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preschoolers는 believe, 믿어요. 목적어 자리죠. 일단 1단계 해결. Their parents tell them. tell 같은 경우는 타동사니까 요거 I, O죠. 그러니까 목적어 하나 더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가 D5 역할을 하네.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해서 두개다 해먹네.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뭐뭐 하는 내지는 뭐뭐인 것. 그래서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B2는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등위 접속사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and.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얘는 문법 문제로 원래 나왔었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또 문법 문제로 나오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나오게 되면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휘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랑 문법 섞어서 융복합 서술형으로 겁나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대비하셔야 된다. 자, 리젝트가 친구가 누군지를 볼라라고 보려고 했는데, 여기 have도 있고, 그다음에 to reason도 있죠. 그지? 얘는 누구 친구야? to 부정사 친구야. 그래서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추론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는 이런 복잡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투가 생략된 거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백석고 교사라면 여기다 투 넣어서 아마 시험 문제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and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thinking도 있고 is도 있죠. 그러니까 thinking 친구냐, is 친구냐 봐야 되잖아. 자, 이건 관계절이잖아요. 자, as a boy who is smart and knows. 자, 똑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애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관계절의 동사 1, 관계절의 동사 2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그냥 제낄게. 이것만 볼게. 그리고 make 뒤에 have make를 사역 동사 원인 것도 알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and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increase라고 돼 있는데, 그럼 얘는 친구가 is냐 아니면 make냐 endure냐를 봐야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 오랫동안 견디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올라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타동사, 목적어, 목적 부어 원, 그다음에 목적 부어 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make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목적 보어 자리죠.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것만 보시고 다 되셨으면 바로 17쪽으로 오세요. 자, 오늘은 저거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서 쉬는 시간 없이 좀 풀스테이트로 갈게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만약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낼게요. 알겠죠?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낼게요. 이래놓고 정각이 끝날 것 같긴 한데. 다 썼죠? 왜냐면 오늘 진도 질질 끌어서 수요일에 끝내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빨리 끝내자. 프레이즈는 칭찬이란 뜻이에요. 칭찬이 비록 애들의 행동을 끌어올리는,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엔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가 중요하지.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죠.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전 여기 빈칸 문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휘 문제가 유력하지만 빈칸 추론 같은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칭찬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자, 왜 도움이 되냐? 왜냐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되게 프로파운드, 심각하게, 심오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파운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솔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라고 순진하게 다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딸꾹질 100번 하면 죽는다. 봐. 우리 아빠가 장난친 건데 나한테 그걸 믿어버렸어 나는. 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어떻게 딸꾹질 벌써 70번 했어. 막 울었던 게 이게 생각나니까 다 아빠 때문이네요.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They do not have yet. 그러니까 얘네는 아직 인지적으로 sophistication이 이게 정교하다라는 뜻이야. 정교. 그러니까 아직 인지적으로 뭔가 발달이 덜 됐죠, 뇌가.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 인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어른들의 말을 곧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례를 제시해요. 4번. If a preschool, 그러니까 아직 학교, 즉 유딩이죠. 유딩. 유치원생이 계속 들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계속이야. 계속. consistently. 그래서 내가 아까 consistently 중요하다 했죠. 엄마로부터 너는 정말 좋은 아이란다. 넌 정말 똑똑한 아이란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자기의 이미지에 통합시킨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칭찬을, 자, 칭찬을 어떻게 들어야 돼?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 그러면 아이는 그 칭찬을 자신의 자아상에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자아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걸 믿는다는 거죠. 아, 나는 똑똑한 애구나 하고 믿는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애들한테 뭐 하면 계속 똑똑하다, 잘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 해결할 때 있어서 좀더 오래 버티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더 좋은 선행을 더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칭찬은 어떻게 돼요? 좀더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더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애들한테 칭찬 좀 많이 해주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Consistently랑 incorporate, 요두 단어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두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 자, 다 되셨으면 13쪽. 칭찬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다. 얘는 뭐다 나옵니다. 대의, 의미, 어휘, 빈칸, 그다음에 어법한다. 어법한다는 이제 틀린 거 고쳐 쓰는 거 있죠? 그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19번. 19번도 내용 재밌는데요. 요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다 신체에서 오는 반응에 의한 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요것도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단어를 조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좀 집어드리면 단어가 특히 A1이 제일 중요합니다. A1. A1이랑 A4. A1이랑 A4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따가 해석해드리면서 내용이 어떠한지 분석해드리면서 알려드리고요. A1에 있는 단어와 A4에 있는 단어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중심 내용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어 꼭 외워주시고요. 문법은 그냥 B1만 볼게요. B2, B3, B4, B5 앞에서 다 했잖아. 이건 중첩되니까 시간 아끼려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콤마하고 위치 쓰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계속적용법은 당연히 뭐라고? 뭐랑 뭐 더한 거다?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그러니까 선행사가 얘죠. 그러니까 위치는 and it이라고 보면 되죠. 즉, and our body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몸은 그리고 나서 만든다. 감정적인 에코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쓸때 쓰는 게 콤마 쓰고 계속 좀 이지 끝. 문법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문법 문제로 안 나올 겁니다. 자, 내용만 보시면 돼요. 23쪽. 자, 1번 문장. Someone else's body language affects our own body.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바디랭귀지가 몸으로 표현하는 몸짓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끼친다.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를 만들어낸다? 감정적인 에코, 울림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 감정적인 울림이 뭐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즉, affect, 영향을 끼치는 거에 맞춰서 감정적인 반응을 느끼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타인의 몸짓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끼쳐서 그에 따라 감정적인 공감을 만들어낸다. 감정적인 공감은 결국 뭐예요?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같아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끼는 감정과 일치시킨다. 혹시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가수 아세요? 엄청 유명한 미국 가수인데 저기 When you're smiling, 너네가 웃고 있을 때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가 웃으면 나도 따라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 너네도 그걸 보고 같이 웃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웃어서 즐거우면 너네도 같이 즐겁다는 거야. 알겠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웃음을 따라해, 그게 결국 뭐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지? 다른 사람의 몸짓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 웃을 때 같이 따라 웃는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돼? 행복해진대. 그리고 그 웃었던 사람의 감정이 바로 어떻게 된다? 몸을 통해서 전달된다. 너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거야, 이거. 우리 몸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웃었어. 진이가 따라 웃어. 그래서 내가 느꼈던 즐거움을 너가 같이 느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웃는 동작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려면 그 감정이 반드시 뭐를 타고 와야 된다? 신체적 반응을 통해서 감정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저는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거 빈칸 추론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분이 좋아질 수 있대. 그냥 뭐 함으로써? 그 입의 끝쪽을 올린다. 그러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우리 기분을 좋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괜히 시험 공부하다 빡쳐. 그럼 그냥 어떻게? 미친놈처럼 웃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딸은 시험 기간에도 저렇게 웃고 있네.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으면 행동을 통해서 정서가 이끌어진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행복하지 않은데 그냥 웃으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기분이 좀 괜찮아진다고. 해봤어요, 혹시? 어차피 혜령이는 2년 후에 계속 웃는 연습 해야겠네. 그지? 그거 진짜 막, 여기 막 경련 올것 같다고 하거든, 선배들. 맨날. 근데 그거 하면서 그때 나한테 그 얘기해줬어. 그때 당시 다이라는 친구였는데 승무원 준비하던데. 그러니까 웃는 게 너무 힘들대.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그 경련의 단계를 넘어가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웃고 있으면서 그냥 뭔가 기분이 좋대. 그래서 저도 와, 진짜 승무원도 아무나 못하는구나. 하드코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사람들이 요구를 받아요. 그 연필 물라고. 연필을 무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랭스와이즈는 이렇게 연필 이렇게 하고 물어. 근데 입술을 닿지 않, 연필의 입술에 닿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너네가 여기가 이렇게 벌려진 채로 되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니네가 직접 해보면 알 거야. 그러면은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이 지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그때 보고 있는 만화가 더 재밌게 느껴진대. 만화 재미없는 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재미없는 걸볼 리가 없겠지만. 자, 어쨌든, 감정이 없는데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는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요것도 1. 빈칸 추론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써주시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7번 마무리에다 내가 써줄게. 신체적 반응이 우선 있어야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려면 신체적으로 먼저 반응이 있어야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야. 알겠지? 지금 연필 사례에서 보면 알겠죠? 연필 통해서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면 나도 모르게 괜히 더 재밌고 더 즐겁고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억지로 인상을 쓰면 나도 모르게 그 순간 괜히 더 짜증나고 괜히 더 뭔가 세상이 안 좋게 보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9번 질문. 19번 질문은요. 인간이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려면 우선 신체적 반응이 있어야 한다. 자, 인간이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려면 우선 신체적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중심 내용, 그 다음에 빈칸. 저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파이팅 합시다. 시계 누가 만들었을까? 정답인데 왜 갑자기 화가 나지? 자, 그래요. 시계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시계는 일단 조선시대로 가볼게요. 조선시대 때는 시계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세종대왕 때 만들어지죠. 세종대왕이 뭐 한글도 창제,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잖아.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이 조선 땅에 몇안 되는 진짜 천재 오브 천재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다할줄 아셨던 거지. 언어도 할줄 알고, 과학도 할줄 알고, 예술, 그러니까 악학괴범이라고 노래도 작사, 작곡했어요. 미친 사람입니다, 진짜. 그래서 정치도 잘했고요. 그리고 통솔도 잘했고, 뭐다 잘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시계가 언제 생겼냐면 앙부일구랑 치국이요. 그 회시계, 물시계. 그게 세종대왕 때 생기죠. 세종대왕 때 농사가 크게 발전합니다, 농업이.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시계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테리 무슨 뜻일까? 텔은요, 말하다가 아니라, 텔은 원래 핵심 뜻이 뭐냐면, 구별하다예요. 그래서, 어떤 게내 핸드폰인지 구별이 안 돼. 두 개가 너무 똑같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쓸때 보통 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텔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텔에 있는 유의어는 다 외우세요. important, 중요한은 뭐 그렇다 손 치는데, 텔은 별표 치시고 외우세요. 그래서 특히 distinguish랑 discern, 저두 단어는 꼭 외우시고요. 자, 27쪽으로 넘어오세요. 이제 단어. 자, 27쪽에 ever since. 지금까지란 뜻이죠? 지금까지란 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네? 그러니까 since가 뭐뭐 이래로란 뜻이 쓰이면 무조건 현재 완료. 즉, have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문법은. 나머지는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29쪽 오세요. 6000년까지는, 6000년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농부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지역에 살았고, 1년 내내 살았고, 수렵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왔다 갔다 막 양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연순환에 의존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 아, 가을 됐구나. 이제 좀 추워지겠네. 라고 하고, 해가 뜨면 다음 날이 밝았고 해가 지면 이제 저녁이구나. 자연의 순환 주기를 통해서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에는 소규모 단체 생활. 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4번부터 갑자기 변화가 제시돼요. 근데 점차 사람들이 더큰 정착지에서 몰려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간이 구분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점차 대규모 정착 생활, 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간 구분이 필요해진 거죠.
6, 7번. This was when people first invented. 그래서 그때 시간을 구분하려고 인간이 뭐를 만들었다? 시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시계는 그때부터 늘 중요해졌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행기 사례를 들죠. 비행기 예를 들어 시간 안정확하면 어떻게 돼? 개판 나죠. 누구는 이륙하고 누군 착륙해야 되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 이륙이 29분인데 착륙도 29분 돼버리면 부딪히면서 박살나겠지.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시간 중요한 건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건 생략이고요. 그래서 시간 구분을 위해 시계가 발명되고 시계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해졌다. 진짜 제가 모의고사 6개 지문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내용이 쉽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시간 중요하다. 이게 다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내기가 좀 그래요.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현아, 너가 지금 본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디서 나올까? 어려운 문제 어디서 나올게? 수능 특강이랑 또 하나 더 있어. 어디게? 스티브 잡스. 그럼 쉬운 데는 어디? 교과서 사과랑 모의고사. 알겠지? 그래서 모의고사는 내가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아 라고 제외한 건 웬만하면 다 객관식으로 나올 거야. 요것도 만약에 낸다 라고 하시면, 옅다, 점수, 먹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러니까 틀리면 눈물 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 인간은 시계를 발명했다. 그래서 공부할 때 EBS 수능 특강을 조금 가장 센터로 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즉 16번부터 21번 지문 워크분할 문제 풀이는 수요일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이제 교재 더안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슬슬 스티브 잡스 머릿속에서 지워졌죠. 수요일에 제가 뭐할것 같습니까? 그렇죠. 스티브 잡스 단어 시험 좀 볼게요. 그래서 까먹었던 단어 조금 다시 외워오시고요. 혜령이 현타 왔어? 자, 수요일날 쿼트 안 잡아놓게. 근데 알죠? 너무 많이 틀리면 저는 이제 개인 면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스티브 잡스 전 범위 다 단어 같이 외우세요. 아시겠죠? 아마 예전보다는 조금 더 외우기 쉬울 겁니다. 자, 그나마 여기 모의고사 지문에서 그나마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만한 게 하필 21번, 맨 마지막 지문이에요. 맨 마지막 지문 조금 보면, 우리 드디어 집에 갑니다. 얘들아, 꼭, 한 살부터 네살 꼬맹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그치, 왜? 너넨 안 했어? 자, 근데 이제, 17이 됐죠, 벌써. 17이 된 지금 시점에서는 왜는 잘안 써요. 그죠? 그지?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는 무엇에 집중을 하지, 왜잘 집중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왜라는 말을 왜안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에요. 이거 되게 지문이 재밌는데, 32쪽은, 즉, 어휘는요, 이것도 죄송한데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 연구에 상서 있죠? 그럼 거기 있는 단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오실 때쯤이면 제가 다 아마 만들어 놓을 텐데, 여기에 있는 유반이 있죠? 이것도 단어장으로 만들어 드려요. 자, 그래서 그것도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요일까지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수요일에 얘기하죠. 수요일에 여러분들 숙제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유반이어 단어장도 나간다. 요거 안 외우면 여러분들 점수 50점도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석고는 원래 그렇게 내니까. 알겠지? 단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거기 다 중요한데요. 특히 중요한 거 제가 잡아드릴게요. A3, A5, A7. 이세 개는 제일 중요합니다. 꼭 외우세요. A7에 A-7-2, 맨 끝에 있는 단어 보여요? Run away라고 돼 있잖아요. Run away가 이게 뭐냐면, 가지치기 하다는 뜻이야. 가지쳐서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거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법은요, 다 했던 건다 뺄게요. 자, far, 그 다음에 much,
얘네들은 각자 비교급이랑 섞여서 무슨 뜻을 낸다? 훨씬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이거 비교급 강조라고 하죠. 훨씬. 그래서 그냥 혹시 모르니까 써줄게. 그 밑에다가 여백에다 써두시면 돼요.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이 몇개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중3 때 배우는 거라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1%에 수렴할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far, even, still, a lot. 그다음에 여기서 쓴 것처럼 much. 요 정도만 보세요. 5개. 5개만 써주시고요. 자, 이 도우즈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도우즈는 뉴런즈 가리키죠? S니까 that이 아니라 도우즈. 그래서 대명사 스위치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왜 원즈예요? 여기는 believes S니까 복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regularly인데 왜 R이야? 주어가 누구니까? ones 복수니까. 수일치까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문법은 그냥 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마지막 35점. 이날만 기다렸다 내가. 지난주부터 내신 대비 수업 다 끝나는 상상만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왜냐면 지난주에 표정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양반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라고 했으면 그게 표정이 안 좋을 만했던 게 제가 지난주에 82시간이 됐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을 싹다 한두시 아침 낮 한두시에 출근해서 새벽 4시에 퇴근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로써 끝났습니다. 박수는요, 여러분 성적 좋으면 그때 받을게요. 자,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너네를 위해서 최선을,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데,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 끝까지 포기만 하지 맙시다. 너네도 가스라이팅 한 번만 더 할게. 너네도 할수 있어. 알겠지? 아, 진짜야, 진심이야. 내가 쌤 어렸을 때 얘기해줬잖아. 나 진짜 공부 못 했다니까? 나 항상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제가 뭐 키가 큽니까?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뭐 싸움을 잘합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친구 통솔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진짜 일산대진고에서 그냥 아 저런 애가 있었어? 까진 아니어도 그냥 아뭐 그냥 평범 그 자체였어. 그래가지고 항상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럽고 막 시기 질투도 했던 것 같고요. 좀 못난 모습이지만 전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솔직히 공부 잘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성적이 그렇게 썩 본인 마음에 안 들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이 있냐 없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다. 그것만 믿고 죽어라 하십시오. 진짜 너네도 할수 있습니다. 자, 교육 심리학자에 따르면 호기심이 줄기 시작해요. 나이가 듦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면요. 우리는 아예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질문은 거의 안 해. 찔끔해. 찔끔하는데 디폴트 세팅. 디폴트가 뭐냐면 기본이란 뜻이야. 기본. 그러니까 기본 값이 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아 저라면 저렇고 이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이 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세상이 굴러가는지 알게 되니까. 알겠지? 나이가 듦에 따라 아는 것이 많아져서 호기심이 줄어든다. 그래서 헨리 제임스가 put it은 말하다라는 뜻이야. 헨리 제임스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Disinterested curiosity. 여기서 얘기하는 disinterested는 중립적인이거든요. 이거 뭔가 조금 해설서에 써 있는 무슨 관심이 없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아니라 disinterested curiosity가 중립적인 호기심인데 이 중립적인 호기심이 뭐냐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다 궁금해하는 거야. 이해됐어? 내가 알고 싶은 것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엄마 왜 애는 어떻게 생겨? 왜 사랑을 하면 생겨? 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생겨?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계속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 단순한 그냥 진짜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중립적인 호기심은 이제 과거가 되고 이제 슬슬 어떻게 된다? 내가 아는 이 디폴트 값이 계속 는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는 게 많아진다는 뜻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decline, 감소하는 건 뭘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뇌 발달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뇌보다 어른들의 뇌보다 아이들의 뇌가 더 작아요. 당연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어른들의 뇌보다 조금 차이점 있는 거는 뭐냐면 얘네는 신경세포의 연결이 더 많대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5번 문장은요. 저는 이거 문장 삽입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그 중립적인 큐리오시티는 그냥 여기서 쓸게요. 중립적 호기심이란 그 뭐다? 모든 것을 순전히 궁금해하는 것. 그래서 이름이 중립적 호기심이에요. 치우쳐지지 않고 그냥 진짜 다 왜, 이러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중립적인 호기심의 감소는 인간의 뇌 발달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봅시다. 자, 애들은 뇌 신경세포 연결이 더 많대요. 어른들보다. 크기는 작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와이어링이 연결이란 뜻이야. 연결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판이란 뜻이야. 그래서 연결이 개판이어서 어때? 훨씬 더 신경세포들이 비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뇌속 신경세포 연결은 어른들보다 많지만 연결 수준은 좋지 못하고 무질서하다.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좋다 나쁘다? 아직은 나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왜 물어보면서 어떻게 머릿속에 지식을 채워야 되는 거야. 아직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서로 간의 정보가 다 끊겨져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쭉 뒤에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많은 증거를 흡수함에 따라 그러니까 세상을 경험한다는 뜻이지. 세상을 경험하고 배움에 따라서 뭔가 얘네들의 지식은 좀더 유용해지고 이제 지식으로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차츰 지식이 쌓이며 더 효율적이고 정교한 연결이 형성되어 유용한 정보는 지식 체계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버려지는 거죠. 처음엔 별의별 쓸데없는 거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러다가 이제 안 물어보기 시작하는 건 뭐야? 그게 쓸데없는 정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필요 없으니까 질문도 안 하는 거죠. 이해됐죠? 이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호기심이 줄어드는 이유. 뇌가 발전하면서 지식 체계가 형성된다. 저는 이거 요약 문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비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요약문 작성 같은 서술형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그 스테레오타입에 빠져서 요거까지 또 대충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마칩니다. 내신 대비 강의. 혹시 마지막 질문 있는 사람?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제가 워크북 다 드렸죠. 혹시 지금 답지 없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있는 사람? 없죠? 있어요? 1번부터? 11번부터 15번? 그럼 그거 지금 혹시 다못 받았어? 지금 시간 있으니까 확인해봐. 잃어버린 거 있거나 지금 없는 거 지금 다현이처럼 저한테 요구하시고요. 그래서 워크북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채점까지 다 돼야 되고 스티브 잡스 단어 외우셔야 돼요. 자세한 숙제 내용은 통통통에 상세하게 기재해 놓을 테니까 통통통 보고 맞춰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